문화와 스포츠 분야에서도 남북 교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와 비엔날레의 북한 선수단 참관단의 참가가 추진됩니다. 이어서 이준호 기자입니다. 분단의 아픔을 표현한 예술 작품을 보러 온 관람객들로 전시장이 북새통을 이룹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하는 날 이곳에 오게 되어서 아이들이 평화와 통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서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고조되는 평화 분위기는 문화 스포츠 분야의 남북 교류도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수영대회 조직위는 대회 개막을 300일 앞두고 남북 합동 문화예술 공연과 함께 북한 선수단의 대회 참여를 추진합니다. 올 하반기 광주시와 북한 양궁 선수단이 합동 전지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되고 있습니다. 북측에서 이제 그 기술과 장비를 지원해 주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시작이 됐고,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광주가 스포츠 교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북한 미술 작품 기획전에 최초로 선보이는 광주 비엔날레엔 북한 참관단이 초청될 예정입니다. 오는 9월 전남에서 열리는 국제 수목 비엔날레에서도 북한 작가들의 작품이 선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화예술과 스포츠 분야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